나라는 남한 화장품 매장에서 이걸 먹었다. 향수를 먹었다. 향수 먹는 사람이 있어.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없으면 향수 먹는다니까. 말도 안 돼. 아니, 러시아에서 그래요. 술 없으면. 알코올기 있으니까. 알코올에서 향수 먹는 사람이 있어. 어디 피곤하니? 아, 진짜. 아라는 남아 화장품 매장에서 아이섀도우를 먹었다. 왜냐면 아이섀도우 여자들 그 눈에 바르는 색깔. 그 정말 먹음직스러울 만큼 예쁘거든요. 막 복숭아, 딸기빛. 이거 열면 색깔이 예뻐. 네,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블러셔 같은 거, 볼터치 같은 거. 그래서 저는 먹고 싶다는 생각 들 때 있거든요. 저도 향수인 것 같은 느낌인데. 샴푸를 먹었다. 샴푸? 네. 왜? 거품이 나서 어떡해요? 샴푸 요만한 거 하나씩 이렇게 몇 개씩 줘요. 누가 보면 제리처럼 이렇게 따다닥 쭉 먹으면 맛있을 수도 있거든?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많이 웃잖아, 지금. 아라는 나라 화장품 매장에서 비누를 먹었다. 요즘에 비누가 맞아. 아이스크림처럼 나오고, 체리처럼 나오고, 막 과일이랑. 그런 브랜드 있지, 까만 거. 똑같이 나와요. 비누 먹었지? 씹어서? 거침없는 식탐. 이만갑의 식신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아라양이 남한 화장품 매장에서 뭘 먹었는지 정답 공개해주세요. 아라는 남한 화장품 매장에서 음식 먹은 거 아니에요? 매니큐어를 먹었다? 뭐야? 매니큐어? 대박이다. 아라씨, 왜 오빠 한국에 왔을 때 매니큐어 그 이 용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그 립글로스랑 비슷하고 그리고 또 틴트랑 또 비슷한 거예요. 너무 똑같아서 입술 발라도 되는 거구나 하고 입술에 발랐는데 뭐 계속 입을 흘러 들어가고 딱 봤는데 누가 안 지는 거예요. 딱 굳어지지 안 좋아지지. 그래 이빨 여기 묻었는데 이게 뭐지 하고 그냥 갑자기 그 막 매장 관리하는 그 사람이 막 오던 게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거 왜 바르냐고 막 혼내는 거예요. 대박. 아 나만큼 원래 그런 냄새가 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. 야. 그럼 정말 예쁘게 생겼으니까. 자, 결국 어떻게 했어요? 결국. 아세톤. 아세톤을 여기에 네. 아세톤 손톱에 이렇게 지우는 거 아니에요? 안 지워져요. 냄새 지독한 거. 빨갛게 막 일어나요. 남철 우리 대선배님 아시죠? 네, 남철 남성남 중에 그 남철 형님. 그 아세톤 들은 병이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? 뭐랑 똑같죠 그게? 감기 조심하세요. 감기야. 말한 이걸 그분이 그렇게 좋아해. 그때 분장실인데 아세톤 그거를 손톱 이거 지우려고 옆에다 딱 놓고서 이렇게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그게 딱 있으니까 입에다 딱 털어놓은 거야. 오. 그래. 딱 먹었는데 하는데 먹은 사람보다 그 아세톤 주인이 더 놀란 거야. 어머! 그러더니 갑자기 독소가 들어오니까 화장실로 본인이 들어가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야 요만한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대. 거기다 물 틀어놓고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. 이게 넘어갔으면 다 녹았어요. 큰일 날 뻔한 거예요.